안녕.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홍석이 형이랑 두 손으로 가린 게 보인다. 이야, 이야. 이상하잖아요. 아, 저 홍석이 형 바로 옆에 있는데 자기 초대해달라 그래가지고. 우렁탕탕. 소리 두번 나잖아요. 소리 두번 아니, 재밌지 않아? 나잖아요. 재밌지 않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여행 와가지고, 여행에 지금 여행 와가지고, 여행 와가지고, 인스타 라이브를 각자 켰습니다. 각자 켰습니다. 아, 각자 킨게 아니지. 아, 각자 킨게 아니지. 초대받았습니다. 초대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 두번 나잖아요. 재밌는데? 소리가 매번 나. 소리가 매번 나. 그렇네. 그치. 여러분, 안녕하신가요? 야, 이거, 야, 그거 이거, 그거 같아. 뭐요? 에코. 에코. 이거 소리 나는 것 같아. 근데 이거 소리 나는 것 때문에 둘 아, 중에 하나 그렇게 꺼야 될것 내가 나갈게, 같은데. 나갈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안 끊기죠? 죄송합니다. 제대로 사과해.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홍석이 형이 한 거고요. 저는 그 방송 하나로만 하자 그랬는데, 홍석이 형이 그 자기 초대해달라고 해가지고. 자꾸 그러면 나 지금 인스타 라이브 킨다. 따로 킨다. 아, 그러지 마. 여러분, 안녕하세요. 좀 댓글을 달고 계신가요? 너가 댓글을 계속 내려야 돼, 이렇게. 이렇게 내려야 되나? 계속 내려야 돼, 실시간으로.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들리시나요? 시청자 뺏어가기. 그러니까 시청자 뺏어갈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지. 이제 너 이제 그 대결이지, 대결. 저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럼 저는 홍석이 형이랑 몇년 만인지 모르겠는데 여행을 왔습니다. 홍석대야모 있네요. 홍석대야모. 봤지? 너 인스타 라이브에 와서 나 샤드아웃 하는 거. 홍석 샷아웃 금지. 홍석 샷아웃 금지. 홍석 안녕. 여러분, 저희는 지금 여행에 와서 재밌게 진짜 몇년 만에 휴가를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한국에서 열심히 바쁘게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다시 그몇년 만에 저한테 좀 이렇게 선물, 휴가를 줬습니다. 누가? 제가 저한테. 솔직히 이 정도면은 이 정도만의 이렇게 그
여행 온 거면은 인정 아닙니까? 내가 인정해 줄게. 그래서 네, 잘 재밌게 놀고 있다. 네,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여행 사진 나중에 많이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사진 많이 찍고 있고요. 많이 찍어 놔서 한국 돌아간 다음에 차차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숙소도 옮기고 카페도 갔다가 쌀국수도 먹고 국수 진짜 맛있어. 수영도 하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아, 수영 우리 동영상 찍은 거 있는데 그거 편집해가지고 스토리에 올릴까? 그죠? 좋아요. 저희 한국 돌아가면은 저희 여기서 찍은 사진이랑 동영상 하나하나씩 다 올려서 공유할게요. 진짜 별거 안 했는데 진짜 웃겼어. 진짜 재밌었어. 네, 지금은 호텔이고요. 그니까요, 떡볶이가 먹고 싶네요. 떡볶이, 엽떡에 허니콤보 먹고 싶어요. 엽떡에 허니콤보 진짜 그 조합은 제가 진짜 너무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밤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지금 평일이기도 해서. 여러분, 제가 홍석이 형이랑 다니니까 여행 와서 지금까지 단한 모금도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운전을 하지도 않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뭘 봐? 여러분, 지금 창구가 저를 되게 그윽하게 쳐다보고 있어. 그윽하다니요. 그냥 혹시 쳐다봤어요. 무슨 의미? 그냥 쳐다봤는데 그윽하다니요. 날 그렇게 로맨틱하게 쳐다보지 말아줘. 핸드폰 게임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왜 그윽하게 쳐다봐. 아, 웃겨라. 이제 잠깐이라도 네, 여러분한테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안부 인사를 할수 있어서 좋네요. 홍서가 창구랑 평생 같이 지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홍석 의견도 좀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석 입장에서? 근데 왜 창구 입장에서는 왜안 들어보려고 하시는? 왜냐면 너는 날 너무 좋아해. 그건 형 생각 아니에요? 그 형의 너무 개인적인 생각 아니에요? 너의 이 관심 가끔은 좀 부담스럽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개인적인 생각 아니십니까? 개인적이라니. 여러분, 여행 계획은 누가 짰어요? 아, 창구가 여러분, 짜네. 여행 계획은 누가 짰어요? 말해보세요. 여행 계획 하나부터 열까지. 그거를 왜 여러분한테 물어봐?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짰습니다, 여러분. 웬줄 알아? 제가 네가 총무했잖아. 홍석이 형의 비행기 표까지. 네가 돈 달라며. 아니, 내가 이미 다 결제한 다음에 형이 나중에 돈 준다 한게 그게 어떻게 돈 달라는 거야. 너가 자꾸 돈 달라고 해가지고 아니, 저 돈밖에 웃기다. 안 여러분. 자식이. 아니, 일단 네가 다 결제하고 내가 나중에 줄게 하고 그걸 안 주고 있다가 형돈 주세요. 이게 돈 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치. 돈 달라고 하지 마. 이게 바로 홍석식 화법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돈 줘야지 바로 올라오잖아요. 그래, 돈 달라고 내가 돈 줘야 된다고요. 그만하라니까. 돈 줬잖아. 안 줬어. 너가 해달라는 대로 다 했어. 여러분, 제 말은 정산해야지, 그지?
여러분, 제 말은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홍석이 형의 편의를 생각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플랜을 짰는데, 문제는 내일은 저희가 계획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계획. 내일은 정말 마음이 가는 대로 발길이 닿는 곳으로 한번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계획 짰으니까 밥 한번 사라는데, 형님. 제가 커피 샀어요. 커피 샀다고요? 우리 올 때. 올 때? 아, 올 때. 오. 커피 샀잖아. 그 전에 내가 커피 샀던 것 같은데? 에이, 언제? 그 전에 언제? 그때도 내가 샀어. 그 우리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그 응. 이름 말할 뻔했네. 그때도 내가 샀어. 그 전에 내가 샀잖아. 너가 나한테, 내가 이번엔 내가 살게요 하고 아니, 내가 너가 나한테 마치 돈이라도 맡겨놓은 듯, 사줘! 이래가지고 내가 사줬잖아. 아니요, 그제 생각에 그 전에 제가 사서 이번엔 형이 사줘 이렇게 한 거지. 뻔뻔한 녀석. 커피 말고 밥 사래요, 형. 에이, 커피 말고 밥 사라고 하시네요. 이요? 내일 밥 사주자, 홍사가. 회초리 가져와, 둘 다. 얘들아, 내가 솔직히, 아닙니다, 형. 저는 홍석이 형한테 얻어먹어야겠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홍석이 형한테 얻어먹어야겠습니다. 근데 쓸개 아 쓸개 쓸개래 벼룩의 내 간을 벼룩에 간을 빼먹으라고. 역시 홍석이가 사줘야겠네가 채팅이 지금 끝도 없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홍석이가 밥사라고 여러분 채팅창을 보여주십시오. 힘을, 여러분의 힘을. 홍석이 형이 이걸 봐야 합니다, 여러분. 공개 약속 받으려는. 그러면 나도 지금 인스타 라이브 켜서 창구야 밥사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내가 더 너보다 가능성 높은 거 알겠어. 왜냐? 내가 너보다 와, 여러분, 저를 이런 식으로 지금 폄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야, 폄하가 아니라 근데 여기서 그냥 회택이가 사는 걸로 하자. 전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팩트. 생각해요. 예, 네, 그것도 나쁘지 않고, 우리 둘다 좋은 거기 때문에 회택이가 밥 사는 걸로 하자. 그건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홍석이가 밥 사,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역시 여러분,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홍석이가 밥사보다 왜 키키키키가 더 많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밥을 진짜 많이 사요. 언제? 너무 많아서 기억도 안 나지. 진짜 그만 먹자. 이 제가 오늘 홍석이 형이랑 처세술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창구가 밥사는 왜 아니고, 여러분, 아니 전 창구가 밥사 저 읽었어요. 있는 거 그래, 너 그렇게 네 멋대로 여론 조작하지 마. 여론 읽고 조작이라뇨. 싶은 것만 읽고 읽고 싶은 것만 읽지 않았어요. 그러지 마.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르지. 말씀을 드려야지. 너 진짜 많이 사네. 더이 술은 여행 출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러고 있어요. 진짜 5살 짱구 같네, 그죠? 이게 제가 아니고 홍석이 형이 진짜 짱구 같다니까요. 창구도 사고 홍석이도 사고 그냥 한 번씩 사. 사실 그러고 있긴 합니다, 여러분. 톰과 제리 맞아요. 딱 톰과 제리인 것 같긴 해요. 계속 싸웠나요? 계속 우리는 싸운다기보다는, 싸울 일이 없어서. 예. 네. 제가 홍석이 형한테 일방적인 괴롭힘을 당하죠. 인정하십니까? 괴롭힘 당할 만해,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할 말이 없네. 괴롭힘 당할 만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생각보다 되게 재밌게, 재밌네요. 창구가 홍짱 좋아하네 하시는데, 봐, 이렇게 너만 부정할 뿐다저 안다니까. 부정한 적 없어요.
내가 아까 너 나, 너무 좋아한다니까 너가. 형은 너무 과대하게 얘기했잖아. 아니야. 좋아한다는 인정하지만 넌 날 너무 좋아해. You like me too much. Not too much. Too much. 근데 익숙해. 이런 관심. 인기인의 숙명이랄까? 당분간 좀 끊어야겠어. 홍석을 끊어야겠어. 저희도 이제 곧 자려고요. 이제 곧 씻고 잘 것만 지금 그러면 되는 상태고. 근데 진짜 둘이 싸우는데 편한 귀엽다. 거기서도 광배근 운동했어요. 저희 광배근 운동은 하지 않았고 백더블 바이셉스를 했습니다. 그걸 말하네. 홍석이 형은 무려 백더블 바이셉스를 오늘 한 3번은 한 것 같아요. 창구가 너무 좋아해서. 근데 유니버스는 백더블 바이셉스가 뭔지 몰라. 그 보디빌딩 포즈의 이름인데. 그 내가 백돌 바이셉스 하면 형 바로 하잖아요. 내가 제일 연습 많이 한 포즈거든. 근데 내가 유니버스한테 못 보여주겠어. 그치. 좀 부끄러워. 저 이번에 여행을 좀 그냥 여행답게 즐기자라고 하고 왔기 때문에, 네. 저는 최근에 운동을 좀 게을리 하고 있어서 사실 할 말이 없지만 홍석이 형은 이번에 운동을 좀 쉬고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네. 슬리퍼를 가져왔어. 맞아요. 저희가 슬리퍼만 신고 와가지고 저희가 신발을 한 켤레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한국 가면은 저희 출발할 때도 그랬지만 저희가 좀 춥게 입고 출발했어요. 맞아, 좀 추웠어. 저희가 지금 춥대 한국. 그래요? 엄청 춥대. 지금은 저희가 추운 곳에 있지가 않아가지고 좀 옷을 최대한 가볍게. 왜? 근데 왜 유니버스한테 비밀을? 뭘 비밀을요? 우리 어디 있는지. 어디 있는지? 어. 비밀일 것까지 없죠. 우리 사이에 비밀이 어디 있어? 좀 서운하려고. 아니 비밀일 것까지 없지만 그래도 그럼 지금 말해. 당신 미쳤어? 아니 아무래도 유니버스도 궁금하게 하겠지만 예 네, 저희가 동남아에 있습니다 여러분. 동남아 유니버스 분들 중에서도 이제 좀 편안한 저희가 편안한 여행을 했으면 좋겠어서 그냥 너네들 재밌게 여행 다녀와 이렇게 해주시는 유니버스 분들도 계셔가지고 사실 이제 이게 반반이잖아요. 비밀이 좀 있어도 돼. 제발 진정해라고 하시잖아요. 서운하네. 방금 그 사람 누구야? 이름 외워놓고. 서운하네. 홍석이 술 없이 저 텐션 너무 좋다. 홍석이 형은 원래 술을 마시지도 않지만 술을 마시지 않아. 술자리 있다고 하더라도 그 텐션을 항상 다 맞춰줍니다. 근데 아 진짜 맥주를 한 입도 안 마셨네 여기 와서. 맥주를 많이 마셔야지 하고 왔는데 내일은 맥주를 마시겠습니다. 오. 뭐 당장 운전할 일이 없으니까. 아, 그거 홍짱 성격 마음에 드는데. 나는 그 보통 다 나 좋아해.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저. 맞아. 내일은 종일 취해 있자. 네, 내일은 종일 한번 취해. 근데 맥주로 취할까요? 내가 그래서 아까 맥주 마시라니까 너가 안 마셨잖아. 제가 음식을 먹을 때 음료를
중간중간에 먹으면 먹는 음식 양이 줄어들어서 음료를 제일 마지막에 먹는 편인데, 그래서 제가 맥주를 잘안 마시는 게 배가 불러서 음식을 확, 음식 먹는 게확 준다 할까요? 네, 아까 저희 해변에서 망고 먹었습니다. 해변도 갔어요. 와, 망고 진짜 맛있어. 망고 지금도 있어요. 망고 또 먹고 잘 거예요. 망고가 너무 너무 달아. 그 우리나라 가격보다 너무 저렴하고, 저렴해서, 그리고 확실히 열대지방에서 먹는 게 맛있어. 맞아, 맞아. 망고가 너무 맛있어. 여러분, 저희가 또 이제 라이브를 한지 시간이 얼마나 됐죠? 지금 또한 30분 정도가 된것 같은데. 바비큐도 먹었고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했으니 저희도 이제 다시 또 씻고 여러분들도 이제 꿈나라로 가셔야 될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인사드리고 저희는 내일 또 라이브는 아니지만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버스 DM 통해서 저희가 소식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꿈 꾸시고 또이 밤늦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입니다. 인사하세요. 홈나잇입니다. 굿나잇이 입에 딱 붙네요. 그죠? 구세범이 제일 나는 마음에 들어. 구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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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굿나잇입니다. 여러분, 구세범이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